Attenzione, il binario 15 è ubicato oltre il termine del marciapiede del binario 14. Sereno, quel schiacciato non arriva da.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시티 588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서 출발한 곳은 로마 테르미니 10시 10분 그리고 도착하는 곳은 베네치아 바로 전 정거장 메스트레라고 하는 곳까지 바로 장장 8시간에 걸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메스트레 역에서 뵙겠습니다. 588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좌석이 지금 거의 다 비어있죠. 네, 빨간 시트만 있는 곳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도착한 곳은 베네치아의 와포레타라고 하는 정거장입니다. 저는 1번을 탈 거예요. 이 동네 최고의 자랑인 리알토로 저를 데려다 줄 지금 배를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본지오르노. 자, 제가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자, 이 동네 최고의 운송수단인 대중교통수단이죠. 바로 오고 가는 바포레타를 보고 계십니다. 네, 물의 도시거든요. 베네치아. 여러분, 1번이에요. 저는 이거 탑니다. 리알토 다리까지 한번 가면서 멋지게 촬영해 볼게요. 자, 선장 아저씨입니다. 우리 일반 땅이었다면은 여기 버스 운전 드라이브 하시는 이 기사분처럼 바로 이분은 이곳에 배를 운항해서 각 정거장마다 모셔다 주실 분이랍니다. 제가 탔던 곳은 기차역에서 막 도착하는 피아짤레 로마라고 하는 정거장에서 제가 배를 탔어요.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 길게 늘어뜨린 곳에 각각 바포레타라고 하는 이 대중교통수단, 베네치아인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거장처럼 이렇게 흔들흔들리는 배를 이용하려고 있는 요 띠가, 노란 띠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네의 정거장이 되는 거죠. 바포레타 정거장. 그리고 지금 전면에 보시는 앞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이탈리아의 국철이라고 하는 FS. 페로는 철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철도공사처럼. 그래서 FS라는 이름의 페로 위아, 철도란 뜻입니다. 철도. 페로.
페로비아. 정거장 이름이 바로 페로비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페로비아. 그 뒤로 여러분 보시는 것이 스테이션입니다. 로마에서 아프레타 또 지나가고 있어요. 예, 로마에서 기차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베네치아에 오신다 하면은 바로 저 역에서 내리겠죠. 예, FS라고 아주 큼직하게 서 있죠. 이탈리아의 국철. 역의 역사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지금 거의 14개월 만에 제가 이 베네치아를 방문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14개월 만에 베네치아에 왔어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 해주세요. 자, 이 동네의 특징은 바로 다리죠. 다리. 예. 바다의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바다와 함께 이곳에 연결되는 바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을 다리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이탈리아 말로 폰테라고 합니다. 정말 볼만한 폰테는 여러분 여기 베네치아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볼만한 다리, 세상에 볼만한 폰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밖에서 찍었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본조르노, 본조르노. 문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라치에. 여러분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더 있어요. 모든 운송수단은 바로 배랍니다. 짐을 실는 것, 예, 경찰배, 우체국 우편물을 나르는 것도 배, 공사하는 공사배, 쓰레기 청소를 하는 배도 역시 지금 막 지나가는 배, 모든 것이 배예요. 여러분 저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런 시간을 저한테 주어줄 수 있다라는 것. 예. 이런 멋진 풍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밑에 이 보시면은 바로 이 수면 다 있는 건물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탈리아의 최고의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국제 도시에 여러분 바로 베네치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한 동네에 최고의 건축물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정거장 이름이 저 앞에 보시면은 산 마르콜라 카지노라고 돼 있어요. 산 마르콜라 카지노. 예, 바로 그 유명한 카지노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카지노 디 베네치아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예요. 이 동네의 최고의 다리, 리알토라고 하는 다리에서 내릴 거예요. 정거장 이름이 폰테 리알토거든요. 거기서 내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예, 날씨도 춥고 완전히 바람 자체가 완전 쌀쌀한 자체예요. 아, 너무 추워요.
그래도 꽤 많이 탔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예, 한쪽 방향에서 지금 계속 제가 찍는 거예요. 여러분, 곤돌라도 나왔어요. 곤돌라 뱃사공 곤돌리리 아저씨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나왔어요, 곤돌라 아저씨가. 어,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에요. 리안토 다리면서도 그곳에 장이 있기 때문에 메르카토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빨간 귀, 빨간색, 흰색, 초록색 있는 거는 바람 때문에 지금 다 꼬였는데 관공서를 뜻하는 건물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이렇게 이쁜, 꼬마시기 아마. 삐뽀. 삐뽀를 만났어요. 삐뽀, 차오. 삐뽀 주인, 꼬마시기 아마, 시뇨라. 이름이 오르넬라. 오르넬라라는 여성분, 그리고 삐뽀. 너무 이뻐요, 여러분. 노베 안 나왔대.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노베 안 나왔대. 아, 산책 나왔대요. 이 추운 날.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이죠. 아, 역시 멋있네요. 노베 쉰데때. 아리알토. 아리알토. 저하고 같은 정거장에서 내릴 거예요. 파티바치. 마치 브라치. 삐뽀. 어서. 마치오네. 함께 사진 찍으신다 그러세요, 여러분. 샤오 코레아. 샤오 코레아. 샤오 코레아.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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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다 삐뽀. 삐뽀. 이 추운 날 산책 나왔대요, 여러분. 시뇨라 오르넬라 삐뽀. 그리고 로마테. 그라치에. 그라치에. 여러분, 정말 이탈리아 이 베네치아 사람의 모습이죠. 이 추운 날 삐뽀하고 함께 오르넬라 씨가 산책 나왔답니다. 배를 타고. 이 베비가 지금 7유로 50이거든요. 7유로 50센트인데 강아지는 물론 내지 않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달입니다, 여러분. 리알토 다리에서 우리 내려요. 삐뽀도 지금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자, 삐뽀. 내리자, 삐뽀야.